자, 안녕하세요. 부산 파충류샵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컨텐츠는 사이테스가 뭔가, 그리고 사이테스 양도 양수하는 방법, 이거를 컨텐츠로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사실 망했어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PC 보면서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조금 찍어 놨었는데, 이거 도저히 편집하려니까 모자이크도 답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직접 사진 찍은 거를 조금 편집하면서 사이테스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를 좀 뭐 올려 보도록 할 건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 것까지 다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양도 양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 우리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키친타올로 잠시 가려놓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거였으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사이테스이기 때문에 주소는 저희 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포키 주인님 거고요. 자, 먼저 일단 사이테스가 먼저 알아야겠죠. 사이테스 같은 경우에는 급수로도 나눠지고, 이제 멸종위기 동물 이제 관련된 서류인데, 정식 명칭을 먼저 불러드리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이제 양수 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서류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사이테스 서류가 없이 키운다 적발시 이제 벌금 이제 1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테스 이제 관련 서류 잘 들고 계셔야겠죠. 물론 종류마다 사이테스 종류가 있는 종도 있고 사이테스 서류가 필요 없는 종들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상급까지는 서류는 필요 없고, 일단 상급 종도 다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2급부터는 등재된 동물을 만약에 분양 보내거나 할 때 양도 양수 과정이 꼭 필요하고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1급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계신 분들도 작고, 저희가 가장 편안하게 2급짜리 양도 양수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입양을 하셨으면 당연히 뭐 샵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다 보내겠지만, 받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전자서류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 다음에 생년월일 앞자리,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사육할 예정 장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넘겨받을 때 어떻게 입수한 경위 서류, 그 다음에 환경 사진,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테스 등록하는 거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근데 지역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환경청 부서가 이제 지역권으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환경유역청, 신청하시는 분이 그런 지역권 이런 거 꼭 아셔서 해당에 맞는 환경유역청 선택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환경청 아이디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청 로그인 꼭 해주시고, 이제 국민 소통 들어가서 환경 민원 포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되면 이제 국제적 여기 멸종 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 확인증이라고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로그인,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돼 있고, 이제 신고를 할 때 식민원 신청 들어가면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 양수 확인증 이렇게 있는데, 신청 기간 선택하셔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환경유역청 신청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 사항 들어가 있고, 신청일 날짜, 동의 여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고, 이제 온라인 발급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서면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편물로 발급할지 선택하신 뒤에 선택하시고,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저희는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확인하고,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신청할 거면 동의를 누르셔가지고 인적사항 똑같이 기록될 거고, 신청 부분에서 양도인지 양수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양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류를 전달하는 거, 양수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내가 전달 받는 거, 이런 차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양수인 이쪽에 이름, 생년월일 앞자리, 아까 말씀드린 주소, 인적사항, 그 다음에 예정 장소, 주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양수인 여기서 조금 핵심이에요. 종류인데 이거 그냥 역명이 아니라 학명 검색하시고요. 네, 이제 종류 적고, 그 다음에 마리수 수량, 그 다음에 양수사유는 보통 저희가 분양하고 입양하면서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수사유에 매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역 부분에서 학명 똑같이 넣고, 수량, 여기 수입 허가증 등 양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를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이 칸에 인터넷 서류로 받으신 분은 이제 그 서류 첨가해가지고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여기가 사육환경 넣으시면 되고요. 쉽죠? 그 다음에 사육시설 등록증은 저희가 이번에 넣으려는 내용은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이것만 기록이 된다면 그 다음에 민원 신청만 눌러버리면 이제 끝인데, 보통 환경청에 따라서 이제 결과나 이런 처리 속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신청됐으면 이제 나의 민원 신청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확인하시고, 보통 문자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 보류 입력하고 민원 신청 확인하고, 만약에 양도 신청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서류를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 양수 신청했을 때는 온라인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고, 그 기록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제 기록적으로는 된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사이테스 서류 신청 양도하는 거랑 양수하는 거 끝이고, 보통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해보시면 사이테스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세시거든요. 근데 좀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저희 인스타로 DM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상으로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파충샵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